특히나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변동률 추이도 이제 전세 역전세 날이라든지 이제 전세 사기의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빌라 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으면 빌라 전세 가격이 약 3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시세가 약 전세가율이 한 55% 정도 시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안정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증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냥 서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들이 됐었는데 지금 어떤 특정 지역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뭐 95% 100% 육박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역전세난이 나면서 이제 전세 사기 여파로 좀 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가격을 좀 억지로 좀 끌어서 내린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빌라 시세가 만약 6억 5천이면 내가 3억 5천 전세를 이제 한 55% 가율을 놓고 전세를 놓다라고 하면 그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고 역전세난이 나면서 이제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지금 빌라 전세 가격을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증 한도가 이제 3억 6천까지 150%.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 원이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세입자가 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2억 4천에 150% 금액 하면 이제 3억 6천 이렇게 전세를 맞출 수가 있었더라면 2023년도에는 지금 공시가격을 거의 18.6%를 지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. 작년에 한 해 동안 한 해 이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달에 이제 발표한 그 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18.6%가 지금 떨어졌어요. 원래 사실 공시지가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시지가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빌라 시세에다가 반영을 해버리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더 심해졌고요.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공시지가의 126%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전세를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빌라 가격도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됐고 이 보증보험 한도도 126% 설정을 하다 보니까 3억 6천 정도에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전세 시세가 지금 2억 7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지금 떨어진 전세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110 대책에서도 지금 이 주택 가액 산정 기준을 좀 개선을 하겠다 약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전세 가격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지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풀리더라도 빌라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비아파트의 이제 전세를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나오는 표인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KB 시세라든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제 전세 보증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이 좀 그래서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파트도 가격이 2022년도에는 빠졌었거든요. 빠졌다가도 가격 회복이 좀 좋았던 점은 이제 시세를 정확히 이제 실제 거래됐던 시세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좀 빠르게 회복했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아파트인 뭐 연립 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말도 되지 않는 이 공시 가격으로 이제 전세 가격을 잡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도 급감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10 대책에서 이제 보증보험 가입할 때 이제 시세를 좀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이제 개선을 좀 추진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126%에서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한 140% 정도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전세 때문에 역전세 났던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매매 가격도 무조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이 빌라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투자를 하면 지금은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추후에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5%씩 그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공급량이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파트도 부족하고 특히나 비아파트인 이런
다세대나 연립주택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